잠깐만, 일로 와봐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어, 이거 뭐야? 뭐야? 고사진 했나? 뭐야? 어머! 어이구! 야, 나 좋아하는 떡이다. 야, 이거 뭐야? 여보, 야. 우와! 동굴 이용수치, 홍성은 김정인 부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굴 캐슬을 떠나고 싶다면 종을 쳐라. 떠나고 싶다면 종을 쳐라. 어. 아이고, 종을 지금 치고 난리야. 지금 와갖고. 저 취소, 취소! 취소요, 이거 취소. 아니, 죄송해요. 종이 되나 잡았어. 아, 여보. 종이 되나? 종이 되나? 나가고 싶을 여보. 때 안 되면 안 되니까. 아, 이게 이용수칙이고, 마늘이랑 떡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 아, 이거 먹으러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맛있겠다, 여보. 아, 그래? 내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맛볼게. 아님 먹어봐. 여보, 장난 아니야. 그래? 일단 먹고. 아, 이게 쑥이네. 쑥떡. 쑥떡, 그리고 이거는 마늘. 어, 야. 딱 열어보자마자 마늘이랑 쑥떡 하는데, 아. 딱 느꼈어. 딱 보는 순간, 인간 돼서 나가라. 이거 진짜 뺏는 거예요? 진짜 뺏는 거야? 어,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게 내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잠자리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풍수지리. 그래서 여기 나침판을 잠깐 요 이용해서 빨리 쓰자. 어, 빨리 써갖고 드리자고. 그놈의 풍수. 아, 이거 무시 못해. 우선 거울은 들어올 때 왼쪽에 들면 돈이고 오른쪽에 두면 명예야.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해? 명예? 그럼 자, 오른쪽에 두면 되는 거야. 거울을.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우리가 이제 머리 방향,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되면 북쪽이라 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거든. 북쪽에다 머리 두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나침판을 이용해서 머리는 동남쪽. 그렇지. 동남쪽이 제일 잘 된다고 했어. 그냥 여기가 북쪽이네. 이쪽이 북쪽이지. 그러니까 머리를 이쪽에 두면 안 되는 거야, 여보. 머리를 이쪽에 두면 안 돼. 야구도 끝났는데 이런 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아, 근데 나는 징크스 한 만 가지가 있거든. 아, 나 피곤해 죽겠어. 그 중에 하나야. 이 머리 방향. 그럼 우리가 여보 길게 사지 말고 요렇게 사야겠다. 요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고. 이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와, 진짜 냉정하네. 저 아직 주식시장 저기 한 번만 체크하고. 중요하지. 여보도 저 가 있고 나의 개인 주식시장.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보. 걸어놓은 게 팔렸네, 팔렸어. 아, 그래? 아까 거울을 왼쪽에 둘까? 왼쪽. 왼쪽이 돈이... 명예, 오른쪽이 돈. 주식시장을 못 보니까 거울을 이쪽에 둘까? 어, 그것도 괜찮아. 여기다 거울, 요만한 거 거울 요만해. 여기다 두자. 그래도 왼쪽에? 잔고가 늘어있기를 바라면서 여기 있습니다. 비나이다.